네, 안녕하십니까.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안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자간담회는 김민석 정책위 의장님의 모두 발언, 그리고 강훈식 예결위 간사님의 모두 발언,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민석 의장님의 모두 발언으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에서 결산은 보통 큰 관심 없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올해의 결산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세우고 또 집행한 예산에 대한 첫 결산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그 결산을 얼마나 촘촘히 잘 하는가가 새롭게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보여서 특별히 오늘은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부패,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이 커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의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 잼버리에 대한 부실한 준비,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번복, 그리고 또 졸속으로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함, 또 남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정부의 복지부동 등등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해서 재정 운영에서도 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결산에서 5대 분야 168개의 쟁점 사항을 일단 정리하였고 상임위와 예결위 결산 심사를 통해서 이 쟁점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5개 분야는 정부의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고통을 초래한 점, 또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 대규모로 불용된 점, 또 이전용의 남용과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의 부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그리고 민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 끝으로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관리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집행관리가 부실한 사업 중에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과 재난안전사업을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정부가 바뀌면서 발생한 특수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비를 위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강훈식 간사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인 사업들 설명드리고 향후에 예산 결산 예결위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6개 사업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실책 등으로 국민의 불안,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한 점들입니다. 대표적 사례는 여가부의 2023 잼버리 지원 사업을 들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여가부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 등을 점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할 시설에 대한 부실 문제로 조기에 미국, 영국, 싱가포르 참가자들의 퇴영과 파행을 초래했습니다. 대회 초기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 준비한 기간이 길다면서 문재인 정부 탓을 한 것도 이번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서 전체 총사업비 1,171억 원중 87%인 1,014억이 집행됐다는 점, 실질적인 대외 준비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준비가 부실했던 이유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지점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점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또한 국토부 소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도 정부 실책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22년 집행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20.6억 원이 집행되는 등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는데도 정부는 노선을 변경하였고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자 소관부처 장관이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양평군민의 고통만 커져갔습니다. 점익 가경인 것은 소관부처 장관이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무책임하게 남탓 넘기기에 또 다른 사례로 남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 이전에서도 정부의 무능함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조성 등을 위해서 496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전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용산 국방부의 입주 후에 노후 시설을 발견했고 2023년 시설 개선 관리 사업 관리 및 개선 사업에 대해서 51.7억 원을 반영해서 노후 시설 개보수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답사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졸속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당초 이전에는 496억 원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추가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과정에서도 무능함은 확인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400.5조 원이나 올 상반기에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약 40조 원이 감소해서 올해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재원으로 민생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하나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경 등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는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기후위기 대응 등을 감안하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서 사업기간 연장 등 이월되고 있는 사업이 다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총 451개 사업에 25.4조 원인데 이 중 6,917억 원이 이월되었고 1.2조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업관리 및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의 재난 대비 사업의 2022년 결산을 보면 이월액이 크게 발생하는 사업이 다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하천 정비사업 237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61억 원,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64억 원, 연안정비 60억 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도로 위 안전을 위한 도로 유지보수 그리고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도 2022년에 2월액이 441억 원 그리고 1440억 원으로 이 2월액은 최근 4년간 2월액 중에 가장 큰 규모라는 점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역전사업 중에서 정부는 바뀌었으나 민생과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불용하는 사업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에 상수도 불금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2년 실집행률이 67%이며 고용창출장려금 집행률은 69% 등 민생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임에도 집행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실집행률은 63%, 뉴딜펀드 누적 투자 집행률은 2021년에 35.7%였는데 2022년에는 10.7%로 하락하는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들에서도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점입니다. 그리고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고 불용하는 사태도 다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과도한 불용과 이전용으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채 발행에 따라서 지급되는 이자 예산이 2.1조나 불용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도 무시한 채 이와 관련된 사업을 3천억이나 증액하였습니다.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현실화해서 감액 조정하겠다면서도 2조 원이나 하였다면 2조 원이나 불용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로 인한 민생 예산도 더욱더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불투명하게 집행되다 보니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정기지급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법무부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물가에 국민들의 소비지출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지원, 임대주택 입주 대상 요건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토부 양평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또 교육정책의 혼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오송 지하차도, 그리고 신림동 세모녀 수해 참사 등 풍수의 사업, 무분별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포함해서 세수결손을 초래한 기재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6건, 경항공모함과 소상공인 2차 보전불용, 그리고 뉴딜펀드 소극적 운영 등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12건 등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언급된 168개 사업들의 시정 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168석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회 심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는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요. 결산심사 관련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질문 또한 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정윤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정윤주입니다. 지금 168개 사업 언급해 주셨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그런 예산 사업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 이 지역화폐 복원 관련한 내용은 좀 추진을 안 하시는지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결산, 우리 정치부의 기자분들의 결산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해야 이게 이후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정 기자님의 답변을 함께 드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 이 지난해에 썼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지적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우는 근거로 삼기 때문에 결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 예산들이 얼마만큼 잘 쓰였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냥 작년에는 세웠다가 올해는 안 세운다라는 논리와 공방만으로 하는 것은 정치쟁점화하는 방향인 것이고요. 실제로 작년에 예산이 충분히 잘 쓰였다면 올해도 그걸 반영하게 하는 것이 결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써있는지 확인, 여러분들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걸 확인하는 거 증명해 보일 겁니다. 그것이 예산 심사 결과의 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협상에서 작년에 이렇게 알뜰하게 쓰인 돈은 더 확대돼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로서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에서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또 어떤 것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결산심사의 중요한 방향이고 지역화폐 문제는 거기에 잘 담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8개 중에 포인트가 뭐냐고 또 여쭤봐 주셨는데요. 사실은 결산을 하면 현안 문제, 저희가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전체 질의 그리고 종합 질의와 정책 부별 이제 심사 이틀 총 4일간 공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총 다섯 가지 분야에서 나온 것들을 의원별로 배치해서 배분해서 진행할 준비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인데 오늘 저희가 보도자료로 나갔고 제가 낭독해드렸던 보도의 내용 다섯 가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파헤치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드러난 것들이 이제 나올 텐데 조금 더 그 전날이나 이렇게 좀 돼야 어떤 분야들이 좀 집중될 것인지는 또 구체성은 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곧 좀 하루 이틀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없으면 이것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12시부터 당사 지하 1층 달구지에서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